오늘은 2024년 6월 1일 오후 3시 한참 뜨거운 시간이에요. 창세기 주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선 아담 출현 후 노아의 홍수까지 아담 출현 이후에 노아 600세 때 홍수 또 홍수 직전까지 기간이 1656년 이걸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 정확하게 1656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연수대로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자, 홍수 직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집트 이주할 때 그때 시기가 1656년.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집트 이주 70인 이집트 이주가 기원전 1656년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동일해요. 이 1656년이 걸렸다. 요거는 때가 1656, 기원전 1656년. 또 이거는 165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동일한 숫자 1656. 자, 홍수 직후 582년이 지나서 야곱의 70인 이집트 이주. 자, 홍수가 난 이후로 582년이 지나서 야곱의 70인 직계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자, 이집트 이주 70인 이주 이후 210년이 지나서 1446년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했다. 이때 모세가 80세, 모세가 인도했다. 자, 기원전 3894년, 기원전 3894년, 아담, 현대 인류가 출현했다.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165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1656년을 빼면은, 1656년을 빼면, 밑에가 1656년이 돼요. 그래서, 자, 홍수까지 여기서 요걸 빼면 요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여기서 요걸 빼면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2238년 기원전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 산에서 내려와서 땅의 모든 곳으로 분산 이주했는데 홍수 전까지는 대부분 갈대아 우르 지역의 오른쪽 우측 동편 강하류는 바다였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홍수로 위에서 강 위에서 떠 밀려온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금은 육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의 우측,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가 거의 해안가였는데 지금은 갈대아 우르가 육지로 되어 있고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의 오른쪽 동편이 많은 넓은 땅이 그 토사가 쌓여가지고 육지를 변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떠 내려온 상류에서 떠 내려온 퇴적물들 쌓여서 지금은 육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쳤어요. 자, 노아의 집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가 홍수 전까지는 갈대아 우르가 해안가. 해안가. 홍수가 나서는 그것이 육지로 변했어요. 육지로. 넓은 땅. 훨씬 넓은 땅에 밑으로도 훨씬 동쪽. 해안가까지도 아주 멀어요. 북서쪽의 빠라. 에렉의 북쪽 및 샘 에르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노아 950세에 사망했다. 아브람 58세쯤에 사망했다. 이거요. 가나안 쪽. 예루살렘으로 이주. 그러니까 노아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적은 없고 노아는 거의 갈대아 우르 북쪽 빠라 이쪽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950세에 사망을 했고 그 아들 샘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브람 60세가 넘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주했고 그 다음에 샘이 아마 이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52년, 52살, 52세에 하란으로 이주했고, 또그 다음에 55세 또는 75세, 55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고, 또 75세 2차 이주, 가나안 땅으로 2차 이주했을 때 그 전에 이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의 후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고대 문명, 도시 문명을 건설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이스라엘 및 주변의 문명 도시를 이루며 정착을 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의 지역은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문명의 발생지예요. 자, 노아의 홍수 2238년이 나고 나서 582년이 지나서 1656년, 기원전 1656년에 야곱의 직계 70인이 이집트 이주했다. 이렇게 70인. 자, 노아의 홍수 292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시날 땅, 구바빌로니아, 니므롯 왕이 그때 40살,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니므롯 왕이 40살.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부터 유아 어린 신생아를 제거하려고 했다. 니므롯 왕이 20살 때 젊었을 때는 사냥을 잘하고 우상을 섬기기 전이었으나 니므롯 왕이 30대 때 왕권을 붙잡고 본격적인 통치 체제는 니므롯 40대의 군대장관 데라를 기용하면서부터 아주 크게 정치 권력으로 통치자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태어난 지 0세부터 10세까지, 10살까지 동굴에서 살았다. 요때가 아브라함 10살, 요때가 아브라함 출생, 1946년, 기원전 1946년. 1936년, 아브라함이 10살에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끝내고, 노아의 집 하라. 노아의 집으로 피난처를 이전했다. 대충, 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약한 3일길 거리 되는 그쪽에 노아의 집이 있었어요. 노아 902세, 이때는 노아가 902세, 셈이 400세, 에베르가 235세,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39년간 교육을 받는데,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는데,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39년간 받았다. 노아가 902세에서 941세, 셈이 400세, 439세,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났다. 아브라함 48세, 때는 1898년, 기원전,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 건설, 그 다음에 시날 땅, 니므롯 왕이 88세 그 전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짓고 해서 무너진 것이 니므롯 왕 88세쯤. 시날 땅, 바벨로니아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은 바벨론, 바벨탑에서 도시 건설했고, 네개 도시를 통치했다. 자,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고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도시를 건설했어요. 야살의 책에는 11장의 1부터 7까지, 창세기는 10장의 10절에, 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땅 바빌로니아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거했고, 그가 시날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88세 이후에 시날 땅에 건설한 네 곳의 도시 이름은 아브라함 48세 때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 인구가 흩어짐으로 니므롯이 88세 이후에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이다. 그가 세운 네 성읍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들이 이름을 지었다. 그가 첫째 성읍, 첫
첫 번째 도시를 바벨, 자기가 통치하는 도시, 아주 큰 도시의 바벨, 바벨론이에요. 바벨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적혀 있고, 야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언어로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성읍은 에렉, 우룩. NIV는 우룩이 되어 있어요. 한글판엔 에렉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는 아카드.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아갓이라고 써 있어요. 아갓, 세 번째 도시. 네 번째 도시는 칼라. 창세기에는 갈레라고 써요. 갈레라고 돼 있어요. 자,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들이, 그의 통치자들과 강한 자들을 그가 그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 장군들을 나머지 도시들에 파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통치하도록. 자, 니므롯이 바벨에 거했고, 바벨론. 그가 거기서 그의 신하들의 나머지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고 통치하고,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이름을 암라벨이라고 불렀다. 자,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들에 따라 떨어졌도다라고 하였다. 암라벨, 니므롯,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왕 니므롯, 암라벨이에요. 자, 창세기 10장의 12절부터, 창세기 10장의 12절부터, 니므롯이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를 건설하고, 르호보딜을 건설하고, 르호보딜, 갈라를 건설하고, 세 곳의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 11절. 자,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도시, 아주 큰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2절. 자,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 야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악을 계속 가르쳤다. 이하생략했고. 자, 아브라함이 49세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비 나홀이 사망했다.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어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 우르 까심 아비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가 120세에 아비 데라의 우상을 깨부셨다.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을 법적 고소했다. 고소.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형사 처벌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체포가 됐고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재판장은 니므롯 왕. 자, 니므롯 왕의 판결. 데라의 세 번째 아들 아브라함 50세, 장남 하란 82세는 아비 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 누명을 썼어요. 근데 하라는 또 기회주의자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면 아브라함에 가서 붙고, 아마 아브라함이 지고 왕이 이길 것 같으면 왕한테 가겠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였고, 이두 명은 갈대아 우르 가슴에서 3일간 용광로 화형식 준비가 맞춰지는 대로 이 용광로에서 던져져 가지고 하라는 용광로에서 사망했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나왔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석방을 시켰다.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3일 동안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자, 자유의 몸인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했고,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은 또 하란의 82세, 이 하란의 셋째 딸 사레와 혼인. 아브라함은 셋째 딸 하란, 작은 아버지 조카. 또 나홀은 둘째 딸 나홀 밀가. 요렇게는 40년 차이, 요렇게는 10년 차이.
자, 하란의 장남은 롯이다. 롯은 아직 혼인을 못했어요. 자, 하란의 장남은 롯. 하란의 둘째 딸 밀가. 하란의 셋째 딸 사레. 이렇게 해서 롯, 밀가, 사레. 그렇지만 이제 하란은 82세에 사망을 했어요. 화형으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자, 아브람 52세에 니므롯 왕이 92세가 됐고, 다시 또 니므롯 왕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니까, 또 다시 아브람을 제거하려는 니므롯이 통치하는 신할 땅, 바벨로니아에서 아스루까지 니므롯 왕을 피해서 아브람이 노아의 집으로 긴급 도망가서 도피했고, 비밀리에 노아의 집을 방문한 아브라함을 면회한 데라,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의 설득과 또 최고 조상, 최고령 조상,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이 노아와 샘이 의견, 아브라함 의견이 동조해서 가나안 이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나안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이주했다. 아비 데라 및온 가족의 갈대아우로 가스임으로부터 탈출해서 니므롯 왕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구 바빌로니아, 구 아시리아 통치 지역 그것을 벗어나서 하란 쪽으로 벗어나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아직 중간 단계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약한 3년 동안 임시 거주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요 시기에 하란에서 임시 체류. 노아가 947세. 노아는 아직 이주하기 전이고 아직 살아있어요. 샘이 445세. 아직 갈대아빠라의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직 있어요. 이제 노아는 이 노아의 집 에렉 북쪽에서 950세로 사망을 할 때까지는 계속 살아있었고, 노아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샘이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아브라함이 55세부터 70세까지 가나안 세계 1차 이주, 베델 1차 이주, 가나안 땅에 1차 이주했고, 그렇지만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했다는 건 75세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55세에서 75세 때 우선 15년 동안 가나안 땅에 1차 이주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58세였다. 자,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1차 이주시 엘람 땅에 그돌라오멜 왕이 반역을 해서 시날 땅에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과 전쟁을 했는데,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 105세가 70만 명을 이끌고 패전했다. 니므롯 왕과 그돌라오멜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는 5천 명이고 여기는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이 졌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소돔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이때까지 조공을 바쳐 오다가 아브라함이 78세쯤 됐을 때 이제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공을 바쳤다가 이제 13년차 조공을 안 바치고 거부하니까 바로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전쟁하는 데는 바로 뭐 1, 2개월이 아니라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걸렸을 거다 한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고 또 군대가 와야 되니까. 자, 아브라함이 70에서 75세 때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을 부양했다. 데라가 140세부터 145세까지 5년 동안. 자,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롯이 68세에 2차 이주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2차 이주, 영구 이주예요. 이 이후는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 세겜 땅, 베델에 잠시 이주. 세겜 베델 직선 남남쪽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게 되죠. 기근이 심해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시나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이집트 미스라임 땅까지 갔어요. 너무 뭐 풀이 없으니까 뭐 소를 먹일 만한 그런 잡초가 됐든 뭐가 됐든 없으니까 계속 내려갔어요. 이집트에서 1년 4개월 체류했고, 이집트 왕이 사레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서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많은 재물을 가축을 줬다. 그러니까 속인 거는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이집트 왕이 그걸 믿고서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많은 뭐잘 보이려고 해서 가축 후대하게 해줬어요. 자, 살의 연유를 해서 이집트 왕이 이제 처벌을 받고 이렇게 폐해가 오니까 결국은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한다.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가를 살의 시녀로 하살했고, 아브람과 롯이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 이제 처분을 받아서 나온다. 강제 출국 처분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이때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람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줬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면서도 더 많은 가축 재산, 그 다음에 소, 남종, 여종, 은과 금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69세.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재물을 가축을 입고 이집트에서 베델로 직접 복귀를 했다. 상당히 먼 거리, 250km 이상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초지부족으로 가나안 주변의 현지 원주민들과 들판에서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인들이 불만이 커서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따지러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롯이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롯과 분리해서 이제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너무 많아서. 자, 롯은 베델과 소모라, 고모라 지역을 택해서 남쪽으로 이주했고, 개인적으로 야살의 책에 인용한 소돔 고모라 지역의 이주자 설명인데, 그 바벨탑 아브람이 48세 사건 후에 2년 지연을 했을 때 아브람이 50세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가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의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 거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래 이 사람들은 니느웨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람 77세에 베델 헤브론 남남쪽에 이제 내려갔다. 자, 엘람 땅 그돌라오메라고 3명의 왕이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조공을 거부한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때 니므롯 왕이 118세, 80만 명의 연합군으로 해서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쟁을 이제 하러 내려왔으니까 여기 5명의 왕이고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한테 패전한 거죠. 자, 71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람이 78세 때에 318명 일꾼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람 군대, 야간을 추격을 해서 다마스커 서쪽, 호바라는 근처까지 따라가서 퇴각하는 그돌라오메가 니므롯 연합군의 뒤쪽을 공격을 해서 롯과 포로들을 구출 귀환했다. 자,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이주해 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공격하고 롯을 찾아서 들어올 때 십일조를 드렸다. 자, 노아의 고향은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빠라. 셈은 노아가 사망한 다음에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예루살렘에 살렘 땅, 멜기세덱 제사장을 지냈어요. 제사장을. 셈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보냈다. 살렘 왕.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 39년 동안 받을 때 노아의 집은 파라. 셈은 400살, 요 나이 동안에, 에벨은 요 나이 동안에 서로 아주 미리 잘 아는 사이니까 이미 구면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의 시녀 하갈과 혼인했다. 첩이죠. 하갈이 첩.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수생했다.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자,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롯 92세, 헤브론 북쪽 평지, 예루살렘 마므레상 이삭의 출생을 예고했다. 이삭 출생 예고, 99세. 아브라함이 99세 가뭄으로 다시 또 헤브론 북쪽 마므레에서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가데스 수르 사이에 이집트 국경이 있는 와디 에집 있는 그 골짜기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술사의 그랄로 들어갔다. 그랄, 여기에. 첫 번째는 이집트로 갔다가 어쨌거나 거짓말하고 뭐 해서 많은 가축과 뭘 했지만, 두 번째는 야호와께서 허용을 하지 않고 그랄로 가라고 해서 그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자, 아브라함 99세 사라의 야호와의 계시로 가족관계가 들통이 나서 그랄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 재물을 받았다. 어쨌거나 사라가 얼마나 이쁘면 이집트 왕, 또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가겠냐고, 이렇게. 워낙 뭐 어떻게 보면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여자였어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392년 출생한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랄 땅에 거주한 지 1년 4개월쯤 됐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떠나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부엘세바 팔레스타인으로 이미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야세르 책에도 이삭 젖대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을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기록 영무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 그랄에서 남동쪽으로 아직은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생겨나기 전이라 그냥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세르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 거주, 아직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103세, 이삭이 100, 이삭 3세,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왔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그 다음에 큰 조상, 예루살렘에서 셈이 왔어요, 셈. 셈은 홍수에 직접 경험자예요, 셈. 제사장 셈이 왔어요. 자, 언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는지 기록이 없지만, 그랄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다. 이미 팔레스타인은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105세, 이삭이 5세쯤 되었을 때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을 추방, 이제 이때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105세, 사라 95세, 이삭 5세, 이스마엘이 19세, 하갈 39세,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추방당했다. 개인기록, 이스마엘이 19살에 추방당한 후 어미 하갈과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는지 그 기록이 없지만, 며느리 리바 구스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해서 언제 다시 광야에 돌아왔는지 그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약 40세쯤 되었고, 하갈이 한 60세쯤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3년 후에 무리바가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의 새로운 후처로 가난 여자가 있을 때, 말주스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130세, 이스마엘 44세, 천막을 방문해서 이스마엘만 귀가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하갈의 생존 기록은 없다. 요때는 이스마엘이 살아있는 거는 확인됐는데 하갈은 생존 기록이 없었다. 이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스마엘 혼인 시기는 대충 요 나이 때고, 리바가 20살 때로 추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126세, 이스마엘은 40세 천막을 방문해 첫 번째 며느리 리바가 약 30살쯤 손님 아브라함을 손님 대접으로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식들 아들 두 명, 아들 네 명, 딸 두 명을 그 자기 그 친 가족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아브라함이 130세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또 만나러 갈 때 이스마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가 이때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같이 귀가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 3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의 둘째 후처 가난한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잘 접대해줘서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 며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게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고 이때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귀가했다는 점으로 봐서 이때 이미 활동 기록이 없는 하갈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후 이스마엘이 45세, 하갈이 65세 추정. 그러나 활동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갈은 광해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부엘세바로 이주.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31세 근처로 돌아와서 오래오래 살았다.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를 만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부엘세바로 왔을 때도 하갈의 생존 기록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131세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며느리 리바 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에 둘째 며느리를 만나고 접대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정도로 1년 미만으로 보고 아브라함이 131세 이전 그래서 이미 그때는 하갈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 121세, 이삭 31세, 이스마엘 45세, 하갈은 65세 추정하는데 사망한 것 같고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때 이스마엘 추방 후에 약 26년이 지나서 팔레스타인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이제 확장해서 설치할 때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번창해서 헤브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우대해졌다. 우물을 파서 가축이 먹을 만큼 충분했다.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라함 추종하는 일꾼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사적 군대식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에 찾아와서 친선 방문을 해서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의 22절. 자, 동일한 내용의 기록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친선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이미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커져가고 창성 잘 돼가고 있는 세력이 점점 커지는 또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사업성 재료 아브라함이 78세 때 318명으로 4명의 왕 이렇게 해서 추격을 해서 롯을 구출해왔던 그런 것들을 보고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이 평화 조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헤브론 천막 확장 시에 팔레스타인의 우물을 뺏은 아비말렉의 하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사건을 거론하고 아비말렉을 나무랐다. 이제 아비말렉이 나이가 많고 또 아브라함이 또 워낙 또 강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랐어요. 이때 이제 노인네니까 나 아직 복을 못 받았어 뭐 하는 식으로 끝났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정상적으로 이제 이 여기 팔레스타인의 아브라함 그쪽 지역이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그 아브라함의 그 영향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부엘세바는 일곱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봉용지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 우리란 뜻이다. 이후로 부엘세바로 부른 이유다. 이렇게. 자, 이렇게.